명품들의 명품,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가 1월 1일 유럽 현지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5일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1일 프랑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가방류는 5%, 지갑과 스카프, 액세서리 등은 일제히 5에서 10%까지 가격이 올랐는데요. 대표적인 볼리드백은 한화 788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켈리 지갑은 360만원에서 38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지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한국 매장의 가격도 올라갈 것은 당연지사. 매번 인상 소식이 있을 때처럼 많은 이들이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을 방문하여 가격이 오르기 전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에르메스를 시작으로 샤넬과 루이비통 등 주요 명품들의 가격 인상이 뒤따를 전망. 루이비통은 작년 3차례 가격 인상을 비롯해 수시로 가격 조정을 진행했고, 샤넬 또한 두 번이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외 명품은 코로나 타격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가격을 올려도 살 사람은 줄 서서 산다, 명품백은 사도 어차피 가격이 계속 오르니 손해볼 건 없다는 등의 의견을 보여준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비 행태가 계속 이어지면 명품들의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이 극심해질 것이다, 이러니까 유독 한국을 더 호구로 본다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